건축과 예술을 사랑하시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현찬 악티입니다. 아, 여러분들 좀 오그라들었지만 그래도 인사를 이렇게 하고 기분 좋은 소식을 또 여러분들께 전달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영상 보시기 전에 다들 광고 보고 오셨죠? 드디어 제가 1000명이 돼가지고 제 영상에도 이제 광고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박수. 아,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1년이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상을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 광고를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다른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되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제가 서포터즈로 참가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유튜브로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독자 이벤트를 앞으로 몇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할 예정이고,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제공할 예정이니까 많이 구독하고 시청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000명을 기념해서 제가 준비한 영상은 바로 건축사 사무소 생활 상반기 결산. 뭔가 거창하죠? 근데 별건 없고요. 제가 이번 연도 1월 달에 입사해서 상반기를 지내면서 겪었던 일. 정확히는 뭐 상반기를 좀 지났죠. 벌써 7월 말이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상반기로 보고 제가 겪었던 생각들, 그리고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고자 해요. 건축사 사무소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던 분들에게는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입사하기 전에 면접을 준비하면서 사실 제일 걱정됐던 거는 이 회사가 내가 들어갔을 때, 입사했을 때 과연 내가 만족할 수 있는 회사인가? 내가 들어갔을 때 정말 후회 안 할 자신이 있는가? 이런 생각들? 저는 실제로 회사가 두 개가 붙었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럼 저는 지금 후회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려는 걸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씩 되짚어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패드에 좀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좀 보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마이크도 준비했으니까 좀 좋은 품질로 한번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나눠봅시다. 네, 그럼 빨리 각설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이제 연역, 어떻게 보면은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1월 2일자로 입사를 했고요. 최초 연봉은 3천으로 입사를 했어요. 3천. 근데 입사하자마자 연봉이 300이 올라가지고 3,300 정도가 제 연봉이 되었습니다. 근데 또 건축사 사무소 특성상, 뭐 지난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많은 사무소들이 13으로 나눠요. 13개월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3,300으로 올랐지만 지금 연봉이 사실 3,000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로 수습 기간은 없었고요. 바로 정직원으로 그 연봉 그대로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는 11개를 받았어요. 신입사원은 11개를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1개를 받았고, 회사 위치는 현재 성수역 근처에 있고, 제 집은 금정역이라는 곳인데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데 넉넉하게 왕복 2시간 30분 정도 걸린답니다. 그리고 제 파트는 도시재생본부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재개발, 재건축 설계를 하는 부서입니다. 아파트 설계를 대부분으로 하고 있답니다. 처음 1월 한 달 돌아가 보면, 처음 1월 달로 돌아가 보면 1월 한 달간은 사실상 교육기간이어가지고 야근도 안 했고 특별히 뭘 한 건 없어요. 뭐 오전이나 오후 동안 이제 교육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본부가 3개인데 본부 3개를 한 주씩 부서 이동을 해가면서 각 부서가 어떤 일을 하는지 간략하게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교육이 끝나고 나서 각자 가고 싶은 부서를 지망을 했고, 저는 1지망을 쓴 곳이 잘 됐어요. 뭐 신입사원들끼리 이야기도 잘 됐고, 그래서 각자 가려고 했던 곳으로 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2월달부터 이제 본격적인 본부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2월부터 지금까지 생활을 돌아보면은 두 번의 현상 설계 마감을 했고, 한 번의 변경인가 접수를 했고, 한 번의 심의 접수,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급한 프로젝트들의
이리저리 이제 합류하면서 급한 대로 막 여기 붙어서 일하고 저기 붙어서 일하고 되게 바쁘게 지내왔답니다. 거기서 제가 했던 업무들, 이제 업무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대부분 했던 업무가 CAD 수정이었어요. 계획적인 건 사실 많이 없었고 수정사항을 반영하는 게 대부분의 업무였습니다. 도면의 종류는 뭐 여러 가지 있었겠죠. 뭐 인면도도 있었고 단면도 수정도 있었고 근데 평면 계획이나 이런 거는 많이 참여를 못했었어요. 사실 저보다 연차가 높으시거나 위에 대리님이나 뭐 부장님급까지 이렇게 평면을 많이 만지시니까 저는 거기까지는 갈 일이 없었고 평면에 의거해서 수정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수정을 해서 반영했던 것 같아요. 그 외에 뭐 창호도 그리고 여러 가지 도면에도 필요한 설명서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텍스트 수정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을 CAD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 외에 사실 제일 많이 한 거 빈도수로 따지면 포토샵 작업을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현상 설계를 아무래도 두 번 했었고 하다 보니까 CAD로 일단 1차적으로 선정리 같은 작업들을 많이 하고 그거를 포토샵으로 가져가 가지고 뭐 컬러링 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다이어그램을 만든다거나 설명할 수 있는 그림 뭐 삽도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만드는 작업들을 많이 했었답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케치업 그리고 모형 작업인데 사실 비등비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스케치업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아파트의 인면 있잖아요. 인면 디자인을 수정하는 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이트 그 대지 있잖아요. 콘타를 3D 모델링 상에서 만드는 작업들도 하고 나무도 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답니다. 그리고 하나 기억나는 거는 좀 뿌듯했던 거는 스케치업으로 그 평면도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단위 세대 모델링을 해요. 그래서 안에 가구도 넣고 뭐 해가지고 루미온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이미지를 렌더링을 해가지고 실제처럼 이제 꾸미는 작업들도 하고 그래서 그게 설명할 때 단위 세대가 이렇게 특화돼 있다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좋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작업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으로 좀 고통스러웠던 작업이 모형 제작인데 주로 모형 작업이 이제 컬러 많이 하는 것보다 열선을 많이 사용했어요. 왜냐면 아파트 주동이라고 하는데 그 덩어리 아파트 한동 한동을 다 이렇게 꺾어가면서 이렇게 열선으로 만드는데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요. 근데 그 스티로폼을 자를 때 나는 연기가 있는데 그 연기가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막 폐가 아픈 느낌도 들고 그리고 아무래도 모형 제작할 때는 75 본드와 77 본드 이렇게 많이 쓰기 때문에 그것을 뿌릴 때마다 좀 고통스럽기도 했어요. 뭐 학교 다닐 때도 되게 많이 썼는데 회사 가면은 그거를 안 쓰는 회사가 많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회사는 그거를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통스럽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것도 굉장히 뿌듯한 작업이에요. 다 만들고 나면은 되게 뿌듯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이제 나머지 PPT 수정 그 다음에 뭐 출력하고 재본하는 거 웹하드 관리하는 거 그다음에 물품 관리하고 청소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이게 업무적인 내용에는 사실 전반적인 설명의 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빨리 넘어가 보면 이제 두 번째로는 돈 관리예요. 어떻게 보면은 건축사 사무소에 대한 일적인 측면도 있지만 돈에 대한 그런 관심이 굉장히 다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말 개인적인 저의 얘기이기 때문에 저만 보고 이제 건축사 사무소는 이렇다라고 완전히 평가를 하시면 또 안 돼요. 그렇지만 어쨌든 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릴게요. 현재 저는 세금을 떼고 뭐 야근하는 것까지 야근비까지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서 한 달에 240만 원 정도가 제 계좌로 들어오고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저는 크리스천이라서 11조를 한 25만 원 내고 그리고 CMA 통장에 돈을 모으기 위해 100만 원을 떼고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 제가 자동차를 타기 때문에 그 10만 원 정도가 고정으로 나가고 그리고 핸드폰비 10만 원, 그 다음에 교통비 8만 원, 그 다음에 뭐 차 기름값 6만 원, 그리고 뭐 카페 가고 회사에서 이런 거 7만 원, 회사 점심에 한 점심값으로 한 12만 원, 그리고 뭐 저녁값도 가끔씩 야근할 때 사 먹고 뭐 생활용품 쓰고 뭐 이렇게 하면 한 50만 원 정도가 보통 남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50만 원 정도 가지고 이제 뭐 데이트도 하고 집에 필요한 것도 사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남으면은 다시 CMA 통장에 입금을 해서 저축을 할 계획이었는데 보통 남진 않더라고요. 보통 남아도 한 뭐 2, 3만 원 막 이렇게 남거나 보통 딱 맞춰서 쓰게 되더라고요.
뭐 지난달하고 이번 달에는 제가 다음 달에 베트남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가지고 뭐 그동안 비행기 값이라든가 뭐 숙소 예약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빠듯했었어요. 돈을 많이 써가지고. 아, 그리고 추가로 제가 교회에서 재능 기부식으로 기타 과외도 하고 있는데 그거에서 10만 원 정도 부 수입이 있답니다. 신입사원 치고는 굉장히 그래도 만족할 만한 금액이지 않을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 돈이 당연한 금액이 아니다. 그치만 제 주변에 저보다 더 열악하게 받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 정도면 신입사원 치고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월급이 아닌가. 어쨌든 내가 돈을 모으고서도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뭐 급할 때는 뭐덜 모으더라도. 어쨌든 그런 상황이니까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있답니다. 자, 이제 개인적인 평가를 좀 해보려고 해요. 내가 그동안 사무소 생활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진짜 하고 싶었던 생각이에요. 제가 뒤에 이야기에 대해서는 세 가지 파트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생활, 그리고 두 번째는 돈, 세 번째는 자아실현. 이세 가지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그럼 빨리 여러분도 영상 오래 끌리면 안 되니까 빨리 진행해 볼게요. 첫 번째는 생활적인 측면. 과연 내가 회사 입사하고 살아보면서 어떻게 내 생활이 달라졌는가? 돌이켜보면은 일단 회사 생활하면서 아침, 점심, 저녁을 규칙적으로 먹게 된 거. 일단 아침 식사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꼭 하고, 그리고 점심은 11시 50분이 되면 회사 불이 자동으로, 아니 수동으로 우리가 끄죠. 어쨌든 11시 50분 되면 회사 불을 다 끄기 때문에 뭐다밥 먹으러 가요, 제 시간에. 그리고 야근을 하든 안 하든 저녁은 무조건 먹잖아요. 저녁 굶으시는 분 없으시죠? 저녁 굶으면 배고파요. 안 돼요. 어쨌든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은 잘 먹고 있고, 그리고 또 어쨌든 제가 돈을 벌고 내가 투자할 수 있으니까 헬스장에 돈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운동을 꾸준히 가는 것 같아요. 뭐 매번 가진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최소 3, 4번은 꼭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 제 스트레스가 좀 풀리고 나의 시간을 좀 가졌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이 얘기는 뒤에 가서 또 하겠지만. 두 번째 파트는 돈이에요, 돈. 현재 제 개인 CMA 통장에 400만 원 정도의 돈을 모은 상태예요. 입사한 이후로 처음 몇달 동안은 제가 처음에 돈을 못 모았어요. 왜냐면은 돈 나갈 때가 많았거든요. 뭐 부모님 선물도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그리고 회사 워크샵으로 해외 갔을 때도 돈을 좀 많이 쓰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돈 나갈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막 고프로 카메라도 사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돈을 못 모으다가 지금부터 이제 돈을 모아보자 하고 해서 4달 동안 입금을 한 거예요. 100만 원씩. 그래서 400만 원 정도를 모은 상태고요. 청약은 따로 안 하고 있어요. 막 회사에 입사했을 때도 그렇고 주변에서 청약을 무조건 하라고 했는데 청약 이런 거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안 들어요. 뭔가 이상하게 뭐또 생각이 바뀌어서 뒤늦게 후회하고 뭐 2만 원씩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크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안 하고 있답니다. 무튼 저를 근데 기준으로 보시면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사실 다른 사무소 평균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2200에서 2400 정도 많이 버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100만 원 모으기 당연히 힘들고, 지방에 사셨던 분이 만약에 서울에 와서 취직을 하셨다면 방도 구해야 할 거고, 그렇게 해서 방세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이런 게 나가면 사실상 돈을 모은다라는 거는 쉽지 않은 게 실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좀 출퇴근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지금 주거비를 따로 들이지 않고 돈을 모으고 있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진짜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한 것도 있어요. 그러려면 지금에 설명드렸던 얘기들이 전제가 돼야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르시기 때문에 앞에를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벌써 15분이나 지나고 있네요, 촬영 시간이. 진짜 빨리 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렵네요. 자, 어쨌든 세 번째 파트. 자아실현입니다. 여기서 제가 저 스스로한테 질문을 했어요. 나는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글쎄요. 솔직히 반반이에요. 여기서 적어놓은 것들을 좀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돈을 벌어서 내 앞가림을 할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여행 계획도 세울 수 있다는, 뭐 이런 점들을 통해서 볼 때는, 솔직히 행복한 고민이고, 나는 지금 굉장히 만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냐면 학생 때랑 비교하면 나는 굉장히 풍족해졌고, 좋은 여건이 된건 사실이니까. 물리적으로. 네. 그래서 뭐, 만족스러운 면이 있어요. 근데, 일적인 측면을 볼 때는 사실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여러 번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막 긍정적이었다가, 극단적으로 부정적이었다가.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공감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 당장 그만두고 싶다. 나저 때려쳐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 이상의 생각이에요. 그 이상의 생각. 내가 건축을 앞으로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이런 생각 하게 될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께 희망이 되는 긍정적인 말들을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희망과 긍정적인 생각만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더 고문일 수도 있고, 좋은 것만 보고 앞을 달려가고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큰 리스크를 안겨주는 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쉽지가 않네요. 뭔가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일하면서. 아, 좀만 버티자. 좀만 더 버티자. 아, 막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생산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 목표가 확실하거나, 일하는데 어떤 뿌듯함이 굉장히 많다면, 내가 왜 버틴다라는 생각을 할까? 아, 즐거운데, 내 몸을 생각해서 자야겠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내그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 선택권이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버텨야 된다라는 생각이 의연중에 계속 드니까 속으로 아, 좀만 버티자. 막 옆에서도 선배님이 현찬 씨 좀만 버텨요. 좀만 더 고생합시다. 뭐 이런 얘기? 근데 그게 좋냐 이거예요. 당연히 안 좋기도 하죠. 안 좋은 생각이 많이 들죠. 회의감도 들고. 근데 대부분 긍정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긍정적으로 열심히 했고 실제로 좋은 결과를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난 배워야 되고 더 경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열심히 해왔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돈을 물리적으로 봤던 것처럼 일하는 것도 물리적으로 볼때 매일 야근을 하거나 새벽에 끝나는 일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좋게 생각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 건축이라는 게 원래 이런 건가? 내가 수능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쯤 주변에 다른 건축사 사무소 다니고 있는 분들을 만난 건 아니지만 이야기를 직접 들었을 때 야근 안 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냥 칼퇴가 보장된 회사. 그럼 우리 회사가 이상하다라고 그러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가? 근데 사실 그러기도 애매하고 시스템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걸까? 그럼 나는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수능을 해야 되는 건가? 라고 했을 때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무서운 거는 뭐냐면 사람이 참 적응과 수능을 잘하는 게 처음에는 7시, 6시 퇴근인데 7시만 돼도 스트레스 받아. 아, 뭐야 이게 집에 가야 되는데. 막 이랬다가 10시에 끝나는 게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오, 오늘 10시에 칼퇴근이네? 헬스장 가서 운동해야지? 막 이렇게 긍정적으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1시 끝나는 일이 많아지니까 막 스트레스를 받다가 아, 그래. 11시에만 퇴근해도 집 앞에 가서 헬스장 가면은 운동하고 씻고 자면은 그래도 딱 내가 하려던 것까지 마무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막그 사람이 적응을 해가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계속 순응하면서 불합리하거나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냥 적응해버리는 거예요. 순응하고. 그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이게 그냥 그거를 적응하고 내가 참여하고 해야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의무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치만, 내가 이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실 제가 지금 뭘 바꿀 수 있는 건 없어요. 제 위치에서. 다만, 내 스스로
내할 일을 다 했다고 한다면 당당하게 저할일했으니까이제가봐도되겠습니까말을한다거나내입장을내스스로대변하는거예요그렇게하지않으면내스스로자신을잃어버리게될것같더라고요그래서생각이라도깨어있자야근하는게당연한게아니고이거이런삶은내가원하는삶이야절대아니다라는것을머릿속으로계속상기시키려고했어요근데제가중요한것은이렇게생각을해요내가일하고있는것만큼의추가로인센티브라든가정당한물리적대가가주어진다거나아니면은물리적으로내가확실하게이만큼일해서새벽까지하고고생했으면쉼이보장된다거나휴가를추가로준다거나이렇게됐을때는제가만족을했을것같아요왜냐면충분히제스스로를환기시킬수있는상황을만들고나서다시일을하는거랑이거가일이끝났는데힘들게끝내는데또다른일이눈앞에주어져서또그걸미친듯이했는데그걸끝나니까또다른일이기다리고또다른일을시키고이게반복되는거는절대좋은거라고는생각을안해요저도좋은거라고생각을하고일을하고있진않지만근데위에분들도다아시겠죠근데뭐그분들이그러고싶어서그런건아닐테니까다들왜야근하냐그러고말씀해주시고근데이일자체가지금상황이그런거니까라고생각을할수밖에없더라고요그냥제생각이깨어있자라고스스로생각하려고노력중입니다근데뭐건축이아니더라도저희누나만해도그렇고제다른친구들도그렇고다른회사를다니시는여러분들이이런비슷한상황을많이겪고있어요직장생활이라는게다들그런것같더라고요비단건축만의일이아니라는거죠어쨌든제가이렇게깨어있으려고노력을하는거고여러분들도건축자체일의뿌듯함이라든가완성도이런것만이중요한게아니라자신의삶의그워라벨있잖아요그것도굉장히중요하다라는것제가그래서이렇게유튜브를더목숨걸고지키려고노력을하는거고힘들땐못하지만그래도꾸준히해나가려고하는건나의중심을지키기위해서예요내가이렇게라도하지않으면나의일을해나가지못할것같아요어떻게보면수동적인사람이되고주체적인사람이되지못할것같아요그래서저는저의중심을잡기위해서하고있는거고앞으로도그래서여러분들에게좋은정보들을많이전달해주려고할거예요내값진경험들을이렇게나눌수있으면누군가한사람은좀더열린생각으로더다양한길들을보고결정할수있겠죠남들이다간다고해서가는길이아니라내가내삶이중요하다라고스스로인식하고내가만족하고내가즐길수있는일들을계속해서찾아가는삶을살아가야겠다라는생각이많이들더라고요여러분들도그런삶을사셨으면좋겠다는바람으로이렇게중요하게강조하면서이야기를한번더했고요올해가마무리될때는하반기의삶도또제가리뷰를해보겠지만어떻게돼있을지궁금해요또어떤다른생각을이렇게얘기했는데금세또수능하고힘든삶에적응하면서할수있을지는모르겠지만유튜브를꾸준히하면서저는계속깨어있을거라는생각이들어요여러분들도제유튜브를보면서계속깨어있는삶을살기를바라면서오늘영상은이번영상은여기서마치도록하겠습니다여러분들하반기도다시열심히달려보도록하고취업을준비하시는분들이나아니면진학을준비하시는분들많이계실거예요제채널을보시는분들중에는고등학생분들도많이계시고또대학생분들도계시고직장인분들도계실테니까모두같이힘내서열심히달려보도록합시다그럼오늘영상여기서마치겠습니다여러분감사합니다안녕여러분안녕